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레슨 시간에 배운 8분음표를 이용해서요. 오늘 배충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받아쓰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받아쓰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요. 여러분들이 노트를 받아 적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청음이라 그러죠. 듣는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노래를 금방 알아서 악보도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모차르트처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C에서 리듬을 쭉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쿼럴인지 에이스 노트인지 받아 쓰시면 돼요. 쿼럴 노트하고 에이스 노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분하기 쉬워요. 빠른지 아니면 긴지 그것만 들어보시면 돼요. 빠르면 에이스 노시니까 꼬리를 달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 길면이 코르 노시니까 아무것도 없이 스탠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다시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four. One. 왼손을 리듬을 치니까 훨씬 더 알기 쉽죠?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요? 굿! 잘하셨어요. 만약에 틀린 사람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또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요, 똑같아요. 같은 리듬이고요. 이번에는 G에서 칠 거예요. 노트는 G 하나밖에 없지만 리듬은 quarter and eighth 이렇게 똑같은 컨비네이션이에요. 준비되셨죠? Ready? One, two, three, go. 어렵나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요. 먼저 리듬을 받아 쓰세요. 빨랐나? 늦었나? 아니면은 적어도 선생님이 몇 노트를 쳤는지 먼저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세요. 타타타 이렇게요. 그래서 6개다. 이렇게 먼저 받아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모든 음들은 스템 짝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짝대기를 일단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길다고 생각하는 노트가 몇 번째 노트인지를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먼저 치세요. 길게 느끼는 노래. 그 다음 짧게 느껴지는 노트들은요. 이어주세요. 요렇게. 왜 에이스 노트가 요렇게 빔이라 그래서 짝대기가 붙어 있잖아요. 위에 하나 더 옆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Start on G. G에서 Ready? 준비되셨죠? One, two, three, go! 노트가 길게 느껴졌어요? 끝에 세 개는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느 게긴것 같은데 어느 게 긴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쳐드립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이제 아시겠죠? 답은요?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굿! 잘하셨어요. 자, 틀린 사람?
That's okay. 괜찮아요. 우리 또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어디서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해서 하고 그 다음에 노트는 똑같이 이밖에 없지만 리듬은 에이스 쿼터 컨비네이션입니다. 준비되셨죠? Ready? 1, 2, 3, go! 1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거는 빠른데 다 빠른 줄 알았는데 어느 게 긴 노트인지 잊어버렸죠? 이번에는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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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서 긴 노트가 어딘지 빨리 찾으세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자 갑니다. 1, 2, 3, go! 이건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선생님이 탭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1, 2, 3, go! 오, 이건 다 맞았을 것 같아요. 자, 리듬 답을 한번 볼까요? 따단! 어때요? 쉽지요? 에이스 노시 4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4개를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2개씩 써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박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노트를 하나 더 add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노트가 아니고요. C하고 D하고 있어요. 그래서 C, D, 어느 노트가 C고 어느 노트가 D인지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리듬은 똑같아요. 쿼럴 아니면 에이스 노트입니다. 자, 갈게요. 처음에는 일단 쭉 노트를 받아 쓰세요. 그래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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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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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인지 D인지. 노트는요, C하고 D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먼저 노트를 받아서 쓰세요. 준비되셨죠? Ready? 1, 2, 3, go! 오!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자, 먼저 노트를 다시 한 번 더 받아 쓰세요. Ready? 1, 2, 3, go! 정답을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됐죠? 맞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너무 어렵다요?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1, 2, 3, go! 1, 2, 3, 4 이렇게 그룹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선생님은 에이스 노트를 여기하고 여기만 쳤어요. 아시겠죠? 자, 틀렸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거 또 있어요. 이번에는요. 이에서 할게요. 노트는요. E하고 C, 딩도. 우리는 이걸 3도라 그러죠. 3도만 있고요. 첫 번째하고 똑같이 리듬은 quarter and eighth. 한 박자하고 8분 음표 반박자밖에 없어요. 준비되시죠? 1, 2, 3, go! 어때요? 헷갈려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리듬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리듬을 먼저 받아 써도 돼요. 꼭 노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노트가 훨씬 더 구분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높낮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리듬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리듬이 먼저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리듬이 먼저 들리면 리듬을 먼저 쓰세요. quarter, eighth, quarter, eighth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 지금 답을 이야기한 건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준비
One, two, three, go. One, two, three, four. One. 힌트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쵸? 어려울까 봐요. 자, 그럼 다 아시겠죠?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거의 다 맞았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같이 한번 쳐볼게요. 1, 2, 3, go!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를 칠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에서 리듬을 여러분들이 받아 쓰셔야 돼요. 물론 노트도 받아 써야 돼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노래를 아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리듬은요, quarter, 그 다음 eighth, 그 다음 half note, 두 박자짜리가 이제 하나 더 나와요. 그리고 노트도 C, D, F, G 이렇게 다섯 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컨비네이션으로 쓰셔야 돼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노래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노트는 E에서 시작을 해요. 자, 한번 가볼까요? 무슨 노래인가? 준비되셨죠? One, two, three, go! 이렇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무슨 노래죠? Jingle Bell. 노래 알아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할 게 많아요. 리듬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을 생각하세요. We started on E. E에서 시작했고요. E를 몇 번 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준비되셨죠? 천천히. One, two, three, four. 지금 힌트 줬어요. 맨 마지막 노트는 half note, 2 count예요. 2, 그리고 E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맨 첫 번째 노트는 eighth note예요.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이제 힌트를 많이 줬으니까. 1, 2, 3, go! 얼른 선생님 비디오 포즈하고 여러분들이 쓴 노트를 한번 피아노에서 쳐보세요. 그 소리가 맞나 안 맞나. 만약에 틀렸으면 다시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리듬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 하셨어요? 리듬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2, 3, go! 이렇게 되죠. 리듬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쵸? 자, 오늘 받아쓰기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맨 마지막 거는.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니까 우리가 시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치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노트를 그리고요. 그 다음 리듬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리듬이 먼저 들리는 사람들은 리듬을 따라 쓴 뒤에 노트를 찾으셔도 되고요. 오늘 거제 착각은 없어요. 자, 이번에 배울 거군요. Are you sleeping? 너 아직도 자니? 이런 노래예요. 악보를 딱 보면 첫 번째 라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quarter note이에요. 그죠?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쓱 보니까 두 번째 라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왼손도 있고 오른손에 드디어 eighth note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배운 에이스 노트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는 1, 2, 3, 4 네 개의 노트이 한꺼번에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에이스 노트이 한 박자고요.
그 다음 두 개의 에이스 노시 또 다른 한 박자예요. 그래서 두 개, 두 개. 두 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개의 에이스 노트를 한 묶음으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셋서요? 사실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둘 다 반박자 노트라는 거 기억하세요. 똑같은 8분음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악보를 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자, 오른손은 C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라인에 가면 왼손은 G인데 finger number 4네요.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middle C. 그래서 오른손이랑 왼손이 이렇게 C를 share 할 것 같아요. 나눠서 써요. 오케이. 자, 그럼 천천히 갑니다. 첫 번째 라인은 쉬우니까 그냥 한번 가볼게요. 쭉. 타임 시그니처는 박자표는 4분의 4 박자고요. 자, 그럼 갑니다. 1, 2, 3, go! C, step up, up, C, 다시. 그 다음, 자, 잠깐 보세요. Right hand는 E고요. Left hand는 G예요. 그래서 같이 칩니다. Step up, 그 다음, O, G and C.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Step up, up.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 중에서요, 이 부분 헷갈려서 잘 못 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먼저 오른손 연습해 보세요. E, step up, up. E, step up, up. 이렇게 되는데요. 왼손은 G, C, G. 두 손을 같이 치면 E, step up 같이 가요. 1, 2, 또다시 E, F, G, 2. 그래서 이 두 마디는요 연습을 따로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두 마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곡을. 그리고 그 옆에 마디도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건 금방 될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오른손 노트가 뭐죠? G, G인데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끝났죠? E, F, G 해서 5번으로 끝났는데요. 5번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4번으로 다시 얼른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G 다음에 노트는 5번으로 A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운, step down, to, skip down. 그래서 노트만 보세요. 지금은 리듬을 보지 말고 노트만 보면 G, step up, ste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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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그래서 자세히 보면 G에서 시작해서 up, down, down, dow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kip이죠. 그래서 노트를 먼저 치세요. 박자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듬을 넣어줄 거예요. 딱 보면 앞에 네 개의 8분음표는 반박자식이니까 G, A, G, F,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박자가요? 조금 헷갈려요. 그 다음 라인으로 가도 똑같은 거 반복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노트는 C, G, C, to count. C, G, C, to count. 그런데요, 에이스 노트를 자꾸 치다 보면은 쿼럴 노트가 4분음표짜리가 너무 늦게 느껴지기 때문에 4분음표도 다 빨리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치면 안 돼요. 리듬이요. 1, 2, 3, 4. 1, 2, 3. 기다리셔야 돼요. 4.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조금 더 빨리.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재밌어요, 그죠? 일어나라고 빨리 내리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고 재밌죠? 이 곡에서는요, 이 부분이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손 같이 가는 이 부분도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주 레슨 나갈 때까지요. 에이스 노트, 8분음 표짜리 빨리 치는 거 연습 잘 해두세요.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